앞으로 4년을 책임질 22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. 여소야대 전국인데 보통 이러면 정부가 이제 추진을 해왔던 그런 정책에 급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자, 근데 두고 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. 국내 증시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영향은 없을지 우리 시장도 좀 빠져서 약간 기운도 없는데요. 어떻게 보세요? 사실 오늘 좀 네. 이제 걱정하신 분들도 있고 뭐 기대하신 분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그 각 당의 또 정책들이 좀 다르다 그렇습니다. 보니까. 네. 그래서 뭐 오늘 보니까 또 원전주는 좀 빠지고 네.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업종에도 영향을 좀 주곤 있지만 그런 제가 봤을 때는 증시에 이게 뭐 당장 큰 영향을 좀 미치긴 좀 어렵다라고 좀 일단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이게 그 밸류 프로그램 관점에서는 여당이 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죠. 왜냐하면 이제 정책을 추진하는 쪽이 이제 정부 여당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또 밸류업 좀 차질 빚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의견들도 있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는 뭐 민주당도 뭐 이렇게 이 예전에 물적 분할 해가지고 상장하는 거라든가 또 사실 이제 상법 개정하는 거 있잖아요. 382조 3항 이제 그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이제 자기 충실음을 해야 된다. 이걸 사실 법안을 먼저 발의한 사람이 그 민주당이거든요. 민주당이 네. 법안을 또 오히려 먼저 발의했기 때문에 물론 좀 안타깝게도 그게 지금 국회에 계류돼서 처리가 안 되는 게 아쉽지만 이 본질은 저는 좀 바뀌지 않았다고 보거든요. 다만 이제 뭐가 조금 이제 그 증시에 조금 부정적일 수 있냐면 일단 이제 세법이라든가 이런 이제 다양한 그 세금 문제에 관련해서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좀 법인세도 좀 인하를 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상속세라든가 이런 것들 좀 인하하자는 쪽인데 민주당은 또 그쪽과는 좀 또 정반대 입장이거든요. 네, 근데 주식시장에는 네. 당연히 그쪽이 국민의힘이 더 유리하긴 하죠. 그 세금 면에서는 인하하는 게 더 기업들한테 유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예, 증시에는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. 그러나 오늘 시장을 보니까 뭐 증시가 지금 코스피는 좀 오르고 코스닥은 빠지는데 오늘 시장만 봐서는 뭐 이렇게 꼭 굳이 총선 결과가 네.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뭐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. 사실 오늘 코스닥 빠지는 거 보면 결국엔 그쪽이 아닌가 싶어요. 미국의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실상 지금 굉장히 약해졌잖아요. 맞습니다. 물가 때문에. 네, 네. 그래서 오늘의 증시 흐름은 좀 선거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사실 뭐 증권가에서 총선 결과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금투세 여부도 있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실행이 될까 그런 부분이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네. 네. 실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총선 결과와 더불어서 그 미국 시장의 재료가 조금 더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끈적할 수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이게 발표가 되어 3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하잖아요. 이것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6월 금리로는 물 건너갔다. 사실상 폐기다. 이런 기사들이 쭉쭉 올라왔어요. 네.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? 물론 이제 6월에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 번의 또 아직 그 지금 4월달, 5월달, 이제 6월 초까지 각종 경제 데이터가 또 발표될 것들이 많아요. 네. 그래서 이번에 3월달 물가만 가지고 또 이게 금리 인하 이제 이제는 끝났구나. 안 하는구나.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1월도 그렇고 2월도 그렇고 3월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물가가 높게 나오는 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. 지금 오늘 이제 패드 워치에서 조사한 것도 6월달 원래 금리 인하 확률이 50%가 넘었거든요. 네. 오늘은 20%예요. 네. 그리고 9월달 인하 확률이 좀 높아요. 그러니까 7월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두 번 정도 인하를 하되 9월에 한 번 하고 연말에 한 번 정도 하고 요게 이제 시장의 대체적인 예상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그거는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늘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우리가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금리나 기대감이 분명히 후퇴된 건 맞아요. 다시 한번 물가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낮아지거나 이런다면 좀 모르겠지만 물가 그러니까 어쨌든 물가가 예상보다 좀 높은 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그 갑자기 좀 데이터가 꺾이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는다면 증시에는 계속해서 성장주한테는 좀 부정적입니다. 흔히 네. 말하는 뭐 이렇게 바이오라든가 뭐 로봇 테마라든가 지금 당장 돈 버는 것보다 이제 먼 미래에 돈을 버는 걸 당겨 반영하는 회사들 있잖아요. 투자를 해야지 또 성장을 네. 할 수 있는 기업들인데. 그리고 네. 또 뭐 신재생 에너지나 그러니까 고금리에 좀 취약한 섹터들 있죠. 맞습니다. 이쪽은 어쩔 수가 없어요. 지금 이제 시장 움직임이 그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쪽은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또 반대로 금리가 오를 때 또 수혜받는 업종들도 있거든요. 뭐 대표적으로 뭐 금융회사들.
이런 쪽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뭐 여기서 망가진다 또 뭐 오른다 이런 것보다도 시장의 또 색깔은 계속 당분간 이 물가 때문에 이렇게 금리에 좀 취약한 업종보다는 금리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좀 선전할 수 있는 그렇게 보면 오늘 사실 반도체도 성장주는 맞는데 네. 반도체는 지금 어쨌든 실적도 나오고 있고 금리 충격을 상쇄할 정도의 성장이 나오는 업종이거든요. 그러니까요. 실적을 네. 눈으로 확인하면 그건 또 괜찮은 네. 거잖아요. 시장에서 그래서 반응하기가.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도 오늘 같은 날 보면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. 주가 흔들리지 않는다. 그래서 금리를 이겨낼 수 있는 실적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그런 업종들은 크게 염려할 건 없다. 그래서 일단 좀 아쉽죠. 이게 금리가 내려가면 좋아요. 어쨌든 시장은 그게 좋은데 이날론이 많이 후퇴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장이 뭐 약세장이 시작됐다 이렇게까지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뚝 떨어진 상황이에요. 근데 이것도 좀 챙겨봐야 될 게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금통위 이슈가 있습니다. 금리는 동결될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? 아, 저는 동결될 네, 거라고 네, 보는 네, 게 다른 네.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물가가 좀 안정화돼도 낮추기가 어려운 게요. 지금 왜냐하면 환율이 너무 높아요. 네. 지금 1,350원인데 그럼. 여기서 금리 인하하면 금리는 돈의 값이에요. 그래서 금리를 낮추면 이 돈의 가치 떨어지거든요. 그럼 결국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또 떨어진다는 얘기죠. 그럼 환율은 올라가겠죠. 한국은행이 그런 그 정책을 좀 취할 리가 지금 없죠. 이 1,360원까지 최근에 좀 넘어간 환율을 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지가 않고 그리고 미국과 지금 금리차가 2%나 벌어져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 또 낮춰서 우리가 계속 금리차를 버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. 네. 그래서 저는 미국이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먼저 하기는 굉장히 좀 사실상 쉽진 않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만약에 9월에 한다면 거기에 보폭을 맞춰서 아마 가을 정도에 따라서 하지 않을까. 그래서 당분간 한국도 일단 금리 동결적으로 계속 좀 무게를 잡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제는 유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럽도 ECB 통화 정책 이런 부분의 이슈를 저희가 봐야 되는데 지난달까지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좀 동결하는 흐름들이 있었잖아요. 이건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? 요즘에 뭐 유로가 엔보다 더 많이 떨어졌네 뭐 이런 네. 이야기도 나오고. 근데 네. 이게 유럽은 좀 다른 게 네. 지금 유럽은 경기가 생각보다 미국보다 안 좋아요. 뭐 아마 많이 이 뉴스들 그렇죠. 통해서 접하셨을 거예요. 독일도 그렇고. 근데 유럽 입장에서는 유럽 입장이 좀 다행스러운 게 물가가 낮아요. 지금 유럽의 독일의 3월 그 소비자 물가 지표가 2.2%로 2년 1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. 유럽 같은 경우도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.3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보다 훨씬 낮은 수치거든요.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 달은 아니지만 6월 달에 아마 연준보다 먼저 좀 금리를 낮추지 않겠냐라는 게 대체적인 지금 예상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유럽은 미국 눈치 안 보고 이제 낮아진 이 물가와 또 지금 경제 펀더멘털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이날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약간 좀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좀 부정적일 수 있는 게 달러가 또 올라갈 것 같아요. 아, 이렇게 되면 달러. 예. 네, 왜냐하면 이제 유로화는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우려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물가 데이터만 보면 유럽은 일단 6월에 금리 인하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코스피는 2,700 그리고 코스닥은 한 86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이게 추가 상승에 좀 탄력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런 게 있을지 선결 조건이 있을지 궁금한데요. 네, 일단 이제 2,700에서 뭐 오르락 내려 하는 것 같아요. 네. 좀 빠지면 올라오고 하는데 한국 증시는 사실은요 이게 보면 코스닥은 아직도 연초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이고요. 네. 코스피는 2%밖에 못 올랐어요. 그러니까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입니다. 그래서 한국 증시는 이거 올랐다고 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그냥 정체돼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당분간 그냥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게 위가 열리려면 미국이 좀 열어줘야 되거든요. 근데 미국 증시 기승전 미국이다. 예. 근데 위가 지금 엔비디아도 좀 정체돼 있죠. 거기다 미국은 지금 또 금리가 오르죠. 금리 인하 후퇴되죠. 이런 상황에서 당장 뭐 주가 지수가 또 지금 5개월 내내 올랐어요, 미국이. 근데 여기서 6개월째 올라간다? 쉽지 않은 거죠. 네.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조정받는 게 더 합리적이고 다만 근데 왜 밑으로도 더 안 빠지냐면 최근에 중국 경기가 좀 돌아서요. 네. 그래서 중국 증시도 요즘에 좀 올라서죠. 그런 걸 본다면 중국이 좀 방어해주고 오늘 또 아까 4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여전히 반도체가 좋은데 좀 네. 부진했던 물론 이제 10일 데이터니까 좀 봐야 되겠지만 자동차도 수출이 좀 돌아섰더라고요. 그러니까 반도체 외에 업종이 좀 확산되는 게 조금 보여요. 아 그래요? 수출 메인? 네, 수출 데이터. 네. 왜냐하면 너무 반도체에 쏠렸거든요. 지난달까지.
이렇게 되면 한국 증시는 좀 하방이 또 단단해집니다. 그래서 위아래가 막힌 상황에서 그냥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지금 증시는 지수 자체는 저는 그렇게 큰 변동성 없이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정도 흐름이 일단 4월까지는 좀 전개되지 않을까 네.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러네요.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45% 그리고 자동차는 8.6%였으니까 그 불이 좀 옮겨 붙어서 수출 강국의 면모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 최근 시점에서 어떤 업종을 포트에 좀 담아야 될지 그 투자 전략의 아이디어를 좀 제시해 주시죠. 일단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저는 그래도 여전히 이제 반도체인데 근데 반도체도 AI 관련주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. 근데 그쪽은 이제 와서 투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오늘도 보니까 뭐 한미반도체가 또 수주 공시가 떠가지고 예. 그 많이 올랐는데도 그렇고 오늘도 급등하더라고요. 근데 그걸 뒤늦게 쫓아가는 것보다는 지금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 보니까 이번에 뭐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 뭐 실적도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전통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AI 말고 예. 뭐 이런 PC라든가 데이터 센터도 AI 데이터 센터 말고 이제 기존에 전통 데이터 센터도 있고 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. 이거 이제 우리가 보통 레거시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쪽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역시 뭐 기업 뭐 제가 기업을 좀 직접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대표 기업이니까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는 좀 AI 비중이 좀 낮은 편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전통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면 사실 좀 삼성전자가 좀 유리한 편이거든요. 그거에다가 이제 소재 부품은 이 감산을 했던 거를 조금 돌려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약간 이제 증산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. 업황이 돌아서니까. 그래서 물량을 좀 채워야 되거든요. 그래서 소재랑 부품은 이제 그런 면에서 그동안 너무나 소외받았는데 좀 한 번은 돌아서지 않을까.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도 소재와 부품이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네. 또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좀 올랐잖아요. 지금 뭐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결 이런 부분에서 전쟁이 날 수도 있다. 근데 국제유가가 이렇게 되면 저는 뭐 크게 오른다고 생각 안 하지만 쉽게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안에서 정유주 좀 많이 올랐잖아요. 그래서 그 대안주로 저는 에너지 가격 상승을 좀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뭐 기업도 한두 개 정도 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대표적인 게 조선업종하고 이 플랜트 업체들 있잖아요. 뭐 건설, 대형 건설사도 있고 아니면 거기 납품하는 기자재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왜냐면 중동이 또 발주를 늘릴 수가 있거든요. 예. 이 유가 오르면. 그래서 이쪽은 약간의 에너지 가격 오르는 거를 좀 약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볼만한 게 뭐 다 오른다 이런 것보다도 좀 못 오른 것 중에서 한번 예. 찾아본다면 역시 뭐 중국 소비주들 그 여전히 주가 좀 부진하더라고요. 근데 최근에 중국 데이터들이 조금씩 돌아서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선 중국 소비주도 괜찮아 보이고 특히 이제 중국 본토에서 판매하는 기업도 괜찮겠지만 중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오더라고요. 네, 최근에. 또 관광을. 네, 네. 그래서 뭐 카지노도 있을 거고 뭐 호텔 레저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일론 머스크가 힌트를 딱 줬잖아요. 8월 8일날 로봇 택시 내겠다. 그러니까요. 네. 관련주가 또 들썩였습니다. 네, 그래서 사실 이쪽도 정말 한 몇 달 동안 그냥 거의 죽어있던 섹터인데 네. 이제는 8월까지 또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뭐 자율주행 관련주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요. 중국 경제가 이제 반등하면서 소외됐던 섹터가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율주행 관련주 그리고 그 에너지 그런 부분에서 조선 플랜트 기자재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조 부품까지 포트 안에 좀 적당량을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. 자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그 매수세가 17거래 연속도 붙고 있잖아요. 오늘 시장을 또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그나마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이렇게 보니까 11만 원 위로 좀 잡는 흐름들이 나타나더라고요. 네. 잘 갈 수 있을지 11만, 12만 이렇게까지 넘어갈 수 있을지 그 타이밍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이게 뭐 무조건 맞는 단 아닌데 삼성전자 보통 PBR 1.1배에서 2배 왔다 갔다 하거든요. 네. 근데 그게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.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위치는 좀 확인할 수 있잖아요. 아 과거에 비해선 싸다 비싸다 정도. 근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PBR이 어쨌든 이제 중간 정도까지는 이제 조금 넘어섰어요. 이제 네. 과거 평균과 보면 이제 막 평균을 넘어섰거든요. 근데 지금 이렇게 업황 개선되고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의 HBM도 납품이 될 것 같은데 겨우 평균밖에 못 받는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좀 저평가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의 상승 여력은 저는 뭐 아직 충분히 좀 남아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PBR이 이제 한 그 다음 레벨입니다. 보통 한 1.7배에서 8배까지 좀 가거든요. 최고점은 2배니까.
그러면 한 9만 5, 6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. 네. 아, 그러니까 네. 그 정도까지 상 제가 10만 원까지는 얘기를 뭐 저도 이제 확신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다만 이제 1.78배 정도까지 간다면 9만 전자는 충분히 저는 좀 볼 수 있는 여러 건 남아있다. 그리고 그렇게 보는 근거는 AI 모멘텀이 받는 데다가 전통 반도체 돌아서고요. 실적 추정치를 보면 올해 4분기가 제일 좋아요. 그러니까 지금 1분기도 좋게 나왔지만 2분기, 3분기,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내년은 더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삼성전자 예, 아직까지는 저는 좀 위쪽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네,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좀 전해드렸습니다. 마켓나우 3부 마켓 이슈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는데요.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꼭 주고 같은 네. 연락들 잘 세워주시라 생각이 듭니다. 다음번에 저희가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